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자며 정부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은폐 논란을 빚고 있는 ADPI 용역보고서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쟁점은 ADPI 용역보고서였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 활용 비중을 높이자는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에 9조 원이 투입되는 바다 매립 공사안만 반영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달랑 바다 매립하는 안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 공항 활용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려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서에 수록이 되면서 그 보고서를 폐기를 하거나 국토부 측은 보고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남북 활주로 활용을 높이려면 19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보고서 고의 폐기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른 활주로에서는 1900m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유신과 ADPI 사 간의 맞은 계약서에 따라서는 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ADPI 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계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과 정부 측과의 입장차가 계속되자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현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60회 운항이 가능한 3안에 대해서 ADP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더욱 국차화해서 소음 검토라든지 추가적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5에서 60회라면 계속 항공기가 뛰고 내릴 텐데 그 소음에도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ADPI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토위는 오는 29일에 열릴 4차 회의에 용역진을 불러 ADPI 보고서의 현공항 활용 방안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